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느 치킨집 이야기입니다. 오늘 치킨 양념이 너무 매운 것 같네. 에이, 그리고 왜 이렇게 닭고기도 너무 튀겨서 질기고, 아니 이걸 어떻게 돈 받고 팔 수 있나? 그런데 이 항의는 손님의 항의가 아니라 치킨 가게 사장이 주방을 향해 말하는 항의였습니다. 주방을 향해 한참 더 뭐라고 말하던 사장은 가게 안에서 양념치킨을 먹고 있던 손님인 할아버지와 손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오늘 양념치킨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 오시면 꼭 맛있는 양념치킨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게는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손자에게 양념치킨을 사주던 할아버지는 왼팔이 불편하셨고 옷차림도 매우 남루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치킨을 왜 안 드시냐는 손자의 물음에 배가 부르다며 자신은 먹지 않고 한쪽 손으로 손자에게 치킨을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으로 치킨을 먹지 못하는 손주에게 더 먹이고 싶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던 치킨집 사장님은 일부러 주방을 향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치킨집 사장님의 배려를 눈치챈 할아버지는 고맙구려 라는 말씀을 하고는 손주와 치킨집을 나섰습니다. 세상이 왜 이리 따뜻하고 아름다운지요. 자신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생겨도 무례하게 행동하고 갑질을 휘두르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야 하는 이런 세상에서 나를 낮추면서 남을 배려하는 이런 일이 어딘가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심지어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의 명언, 인생은 선이 아니다. 선한 생활이 인생을 선하게 만든다. 세네카.